안녕하세요. 요약가 전문의 윤장호입니다. 맞습니다. 남자에게 가장 숨기고 싶은 비밀 중 하나가 발기부전인데요. 과거에는 40대, 50대 이상의 남성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젊으신 분, 특히 20대, 초중반 분들도 병원에 발기부전으로 오시고 계세요. 실제로 무려 10명 중 2분이 2030 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 분은 아니시라고요? 안심하지 마세요. 지금 좋으실 때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남성 건강입니다. 아닙니다. 자유행위를 많이 하면 발기부전이 되는 걸로 아시는 분도 많은데 그것 또한 아닙니다. 발기부전은 20, 30대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40대 이상에서는 신체적인 이상으로 인한 기질적 문제가 주 원인이 됩니다. 발기부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오히려 발기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에는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발기가 안 된다, 아침 텐트가 안 쳐진다고 하면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성은 자고 있는 동안 4회에서 5회 정도의 발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속하는 시간은 보통 30분 내외고요. 매번 같은 시간에 발기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기가 되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발기부전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아침에 발기되지 않고 있다면 발기부전은 물론이고 타 질환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은 세모가 되겠습니다. 타다나필은, 특히 저용량 타다나필은 발기 기능에 효과를 준다고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약입니다. 하지만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들려서 전문의 또한 의사의 처방을 받으셔야 약물을 복용할 수 있으세요. 약 말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또는 어떤 비타민제나 어떤 약을 먹으면 좋은지 꼭 물어보시는 게 있으세요. 대부분 이런 분들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음식 잘 드시고 몸에 좋은 것만 하세요.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많이 안 피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좋은 음식을 저한테 권해달라고 한다면 비타민 B나 D나 E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15년에서 20년 동안 밝혀진 논문들을 쭉 보면 가장 좋은 비타민은 한 15년 전부터 논문이 많이 쓰여져서 축적되어 온 것 중에 비타민 B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발기부전인 사람은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주요 성분 비타민 B가 이를 낮추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B군, 그 중에서도 6, 9, 12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비타민 B는 육류, 생선류, 곡류, 견과류, 채소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수용성이라 체외 배출되기 쉽기 때문에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적 섭취량에 맞춘 고함량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뻔한 이야기 같지만 발기 능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금주, 금연하도록 합니다. 또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이 만성질환을 철저히 관리하고 전립선 등의 문제는 없는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평소 비타민 D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 통곡물과 생선이 포함된 식사를 하는 게 좋고 충분하게 비타민 B, 특히 비타민 6, 9, 12를 보충하고 싶다면 최적 섭취량이 함유된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